인포맥스에 오늘째로 세 번째 뵙는데, 이세번 나온 날이 작년 7월하고 작년 10월하고 오늘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그 7월에 나와서 매크로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확률을, 박스권의 확률을 50, 상승 가능성을 20, 하락 가능성을 30이라는 가능성을 그때 7월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 박스로 움직여서 10월에 왔을 때도 이걸 동일하게 같은 확률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박스권이 될 것이다. 뭐 이유는 당연히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겹쳐 있었겠죠.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 확률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냥 서두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형태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확률이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의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박스권이기 때문에 가운데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동일한데, 위와 아래의 확률값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위가 20에서 10%로 줄어든 건이 사이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 왈가 왈부가 많지만, 주장하는 것도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완전히 봉합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상희 연구원님이 도이치시잖아요. 아직 회사가 존재하시죠? 회사에 있습니다. 예, 저는 나왔지만 나온 지좀 됐지만, 저는 이제 회사 없어졌습니다. 제가 크레딧 스위스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될 것은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더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담은 정부도 시장 참여자도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률의 변동이 필요하고요. 그럼 저기서 10% 줄어든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5%씩 나누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확률 값은 기존보다도 더 커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박스의 상태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 시장의 이 박스를 형성하는 이 힘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페드가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QT로 인해서 시장을 누르는 그 힘과, 지금은 좀 전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정치적인 요인이 뭐 미국 내적으로든 글로벌 전체적으로든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은 두 부분이 이제 제일 큰 힘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여기를 받쳐주는 힘은 지난 20년간에 증가시킨 축적된 유동성. 이게 아무리 눌러도 밑에 물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게 누르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이 있지만, 줄이는 게 감소시키지만 이 부분도 역시 있고, 여기서는 올리는 힘은 과하게 지속적인 발전, 특히 최근에는 챗 GTP라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 플러스 값을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의 박스권을 가지는 구도고, 시장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논리는 이익 감소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이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반대로 이쪽에서 올리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부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노력,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단과 하단을 둘다 막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라서, 작년 7월부터 지금이 3월 말인데 계속적으로 박스권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그 상황이고, 제 판단이 다음에 제가 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런 확률로 지금 현재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이전의 하락기가 이 구간과 다르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락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확률이 거의 5%밖에 안 된다. 대부분 돈을 깨진다. 하지만 박스권에서는 공부한 사람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때에는 인내심을 가져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때는 절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금 채굴이군요. 현금을 지켜라. 그래서 그 지킨 걸로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 흐름에서 이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샀으면 아마 그분들은 되게 좋은 수익을 지금 현재 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수는 또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올라가는 게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서 꺾을 줄 알아야 되고 계속 빠지는 공포를 느끼는데 여기서 또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것들을 여러 번 타야 돼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하다가 떨어지면 이때가 공포가 크지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여기서 다시 힘들어지고. 근데 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처지고 이쪽으로 처지고 하면서 계속 힘들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는데. 네. 이걸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지 돈을 벌 수 있는 게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좀 여러 번 겪었어요. 이게 구조적인 성장이 없는 것에 단점이 있는 표현이지만 세상의 모든 건 저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성장이 없는 덕분에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이미 했던 나라잖아요. 그게 박스권이 저희는 5년, 7년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서는 그때 시장은 박스권이었고 이 박스권 시장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렸던 게 차화정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자동차화 정유. 네. 이 자동차 차화정이라는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이 그 항상 수익의 대상이 좁다 보니까 박스권에서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쏠림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돈을 벌 수 없는데 여기는 돈을 벌 수 있어 네. 하는 그러한 쏠림 현상이 박스권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때 거의 플랫이었는데 기아차 같은 게 한 250% 정도 수익이 네. 올랐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2014년에서 15년에 마찬가지로 박스권 시장에 뚫었던 게 화장품이죠. 네. 네. 중국 관련주라고 했었죠. 그때는. 네. 네. 면세도 하나 끼워주시죠. 면세요? 네. 네. 면세 네. 요인도 있었겠죠. 네. 이때는 300% 정도 올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때의 주가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네. 여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주장했던 게 자동차가 기아차와 현대차를 합쳐서 미국 시장 점유율 더블 디짓으로 갈 수 있다. 네. 4에서 5에서 6에서 1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 로직으로 올렸어요. 지금 10%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그때 같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지금 화장품을 보면 이때 여기 바닥에서 올릴 때는 중국 스토리를 가지고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끝까지 올릴 때는 세계가 다 쓴다라는 네. 네. 로직으로 여기까지 다 올렸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 화장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기대한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그때 얘기했던 될 수 있다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기억에서는 이 박스권 아닌 약간 다른 형태의 하나를 지금 좀 헛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투자한 분들이 많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 대상이라서 그런 분들이 뭘 이런 현상으로 딱 얘기를 하면 자신의 경험에서는 카카오를 생각을 하세요. 네. 네. 카카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던 이게 이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카카오는 박스권 시장이 아니라 상승 시장에서 네.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개와 굉장히 다릅니다. 저 때는 이게 카카오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랬다가 시장 전체도 사이즈가 커지고 카카오의 비중도 더 커지고 이런 그림이 됐던 사례고요. 지금 위의 사례는 전체 시장이 다르다, 네. 이랬었는데 시장 자체는 동일하고 시장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봐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화장품만 겁니다. 화장품만 네. 이렇게 커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균형감이 떨어져요. 네. 뭐 두 분보다 제가 아마 머리가 큰데 이 머리 큰 사람인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두 분보다. 이사님 키가 더 크셔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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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게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다른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현상은 저희가 우리나라를 많이 얘기할 때 기존의 반도체 공화국, 삼성공화국 이런 것을 주식시장의 그 성격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배터리 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난 박스권에서의 시장 환경 안에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뚫고 올라가는 폭이 지금 현재 제일 커요. 이 부분은 그럼 제일 큰 것에 대한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강도가 강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 당연히 있어요. 네.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가지고 얼마만큼 크기로 시장이 반영시키냐는 문제지 네. 이 사실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아까 사례를 드렸던 자동차와 화장품의 예를 비교해서 그려보면 분명히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작아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체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값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서의 지금 현재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어요. 네. 방향성은 맞다 이거죠. 맞죠. 방향성은 네. 맞는데 문제는 속도에서의 문제는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제가 항상 그 제가 복잡계라는 그 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항상 펀더멘탈하고 유동성하고 센티멘트를 같이 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가는 펀더멘탈로 차지하는 부분과 유동성이 차지하는 부분과 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겹쳤죠. 네. 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센티가 차지하는 부분과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조합으로 구성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향의 성격들이 달라져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업을 투자로 하는 사람들은 주 영역이 어디냐면 펀더와 유동성의 범위까지 가는 한 이 정도의 범위 센티도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쓰지만 한 이 정도의 범위를 전문 투자자는 타인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범위를 핵심으로 움직이지 여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 네. 아주 가끔 회사가 나타나긴 하는데 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네. 없어졌다 하죠. 맞는 말씀. 네, 지금도 그런 맞습니다. 회사들이 뭐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주로 투자의 영역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럼 타인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증권회사의 풀업 같은 고유 자금 이런 데들은 조금 더 매매의 영역이에요. 매매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이 좀 이쪽에서는 약간 쪽으로 줄어들고 이쪽에서 약간 더 가는 네. 이러한 형식으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매매의 영역이다 거기까지는. 네,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 매매의 영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지금 그 박스권에서 심한 영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는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펀더멘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쪽을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은 투기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와 매매와 투기를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네. 있다면. 근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투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뭐 업계의 동료분들이나 후배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해력입니다. 네. 세상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그 부분으로 잘 파악을 해서 수익을 내십시오. 근데 제발 그놈의 그 사이클 이론만 말고 사이클 이론의 한계를 제발 좀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하셔서 다양한 부분의 이해를 더 넣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매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 분들에게는 저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원드리고 싶어요. 광주는 무슨 뭐. 그래서 유연성을. 예. 유연성을 가지고 이분들은 절대 수익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펀더멘탈 영역만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유연성을 하고 싶은데 이 마지막 영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는 전체 시가총액이 이만한데 전체 시장이 이렇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하는 거고요. 네. 매매계 영역에 계신 분들은 뭐 시장이 안 늘어도 돼. 나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혹은 쪼그라들어도 벌어야 돼. 그쵸. 혹은 커져도 벌어야 돼. 다 벌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연해야 돼요. 네. 만약에 마지막에 투기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엔 이거를 이렇게 키운 것 같지만 이게 너무 빨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못 버는 거예요. 네.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굿럭입니다. 위험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아니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말려요? 네. 제가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해서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 하루에 뭐 3개월에 4배나고 이런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네.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주식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뭐 말린다고 말려십니까?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삶을 제대로 공부하고 깨져보고 이번에 깨져보든 지난번 때 깨져보거든 혹은 이번엔 벌었는데 다음에 깨져보건 여러분 깨져봐서 깨져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굿럭을 응원하고 잘 보시고 깨졌을 때 한강 찾아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네. 이게 지금 전체 구조상으로 보면 이러한 구조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에서 하는 일은 저희는 구조를 파악해서 그 구조대로 이해한 부분을 적용하는 게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굿럭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굿럭을 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포커 같은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포커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 치면서 투자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커를 치고 있어요. 네, 포커를 치고 있는 거고 포커를 치는 데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커도 단계가 있죠. 네. 단계가 있죠. 있죠. 맞습니다. 몇 단계를 그리시는지 궁금하죠. 투자와 투기의 비교를 저렇게 도식화해서 그려주신 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다섯 단계가 있네요. 포커가 지금 네. 다섯 단계. 포커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회사 동료가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네. 잘 써먹겠습니다. 포커는 처음에 일단은 룰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요. 1페어가 2페어보다 약하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룰을 알아야죠. 네. 그다음에 나의 패를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패가 괜찮은지 아닌지 네. 뭐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의 패를 예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상, 상대 패. 네. 손에 있는 게 뭘까? 그렇죠. 네. 뭘까? 깔려 있는 거는 보니까 내 거를 네. 보면 확률이 얘는 적고 그래서 상대는 뭐가 있겠구나. 네. 이걸 확률을 예상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음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나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네. 상대가 내가 무슨 패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네요 갑자기 이제 그렇죠? 슬슬 네. 네. 이제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심리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네. 시청자분께서 병법서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그러면 5단계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5단계는 나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네. 상대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네. 역으로까지 생각하는 네. 네. 이 단계까지 포함된 단계가 이 단계인데 당연히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전 단계 사람하고 게임을 하면 유리해요. 네. 하지만 단계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 4, 5단계에 있는 고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려 여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초심자들이 네. 대박이 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네.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포커에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걸 그럼 투자에 넣어보면 투자의 단계를 다섯 개를 비슷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일단 1단계는 뉴스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그러한 이해를 네. 하는 단계가 아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네 나쁜 네. 뉴스가 나오면 빠지네 요즘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것을 인지하는 게 1단계인 것 같고요. 2단계는 어느 정도의 기업 분석을 하고 자신만의 적정 주가 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선호도 같은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3단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4단계부터는 이제 4단계는 여기서 이제 역으로 나가잖아요. 치고 나가잖아요.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는 항상 다 저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마지막 단계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단계는 이거 복잡겠는데요 라고 하다가 그럼 또 너무 제 위주로 단어를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뭘 적어왔냐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비중 조절 이 부분을까지 하면서 확률적 사고 네. 의 투자 이게 5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포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커는 플레이어가 6명이에요 주로. 네. 이게 뭐 아, 32명인가 뭐 몇 명까지 이게 룰 카드의 개수로는 할 수 있지만 카드를 8명도 할 수 있다고 네, 하는데 적정한, 용포를 제일 많이 네, 하죠. 적정한 네. 숫자가 있잖아요. 네. 적정 플레이가 6명이기 때문에 네. 이건 6명이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전 세계 투자자가 다 같이 네.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열린 게 가깝고 이쪽은 닫힌 게 가까워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파악도 가능하지만 저 파악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심자의 행운이 발생하고 여러 번 혹은 발생하고 할 수도 있고 실력도 늘어날 확률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 이길 수 있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만 주면 그걸 이기는 건 확률이 0.1% 이하입니다. 네. 이쪽보다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박스권에서의 굉장히 즐거운 그 강한 매매들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 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윈 하시길 바래요. 굿럭입니다. 지금 하는 건 투자는 아니고 네. 포커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를 네. 지금 1대1로 대응까지 했습니다. 방금. 그러면 네. 시장이 박스권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면 수익의 기회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배터리는 저는 이제 그 게임에서 그 포커판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포커판이 빠질 때 제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뭔가 휴먼 인디케이터 같은 우리의 신호들이 필요해요. 네. 저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새로운 용어.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언어는. 네. 이 새로운 용어는 이 현상을 처음 출발시킬 때, 이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출발시키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 많이 만들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이때 들어오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즐겁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근에 PER과 PBR을 프라이스 에코 레이셔라고 부르시고 프라이스 배터리 레이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셨어요, 한유 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자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이때 네. 나왔던 용어가 뭐였냐면 PBR이었어요. 네.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라 했잖아요. 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맞고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를 얻을까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포커는 재미로 쳐셔야 되는데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제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좀 그 참고로 하는 그러한 생각의 방식이고요. 자 그럼 박스권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딴 건 없어요? 박스권이 유지된다라고 했으면 네. 또 다른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3개월 전에 그 12월 정도에 제가 그 유튜브에 노출됐을 때 여기서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관련된 주식을 좋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작년 12월에 아마 찾아보시면 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꽤 올라서 지금은 한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어딘가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도 잘 선별하면 왜냐하면 이 트렌드는 굉장히 크고 배터리의 전체 합친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데 여기는 아직 시가총액이 전체로 더했을 때 작아요. 그래서 아직은 선별하면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는 오늘이 지금 3월 말인가요? 3월 30일? 네, 30입니다. 30.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없어요. 네. 2년 동안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2년 동안 계속 하락한 게임주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오해가 항상 있어서 가격이 저평가를 받잖아요. 그게 네. 하나는 저희 세대가 처음으로 한상연구원으로 저희 세대가 스타크래프트 처음 한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세대들은 게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요. 네. 저희는 요즘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지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변동성이나 이게 적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게임주는 지속적인 매출이 과소평가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에서 깔려서 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하면 끊기가 좀 힘들죠. 힘들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가장 많이 얘기가 된 게 블루 칼러의 위기가 아니라 화이트 칼러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숫자가 잘렸어요. 숫자가 줄었고 연봉도 조정받았어요. 낮게.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낮아졌어요. 인력비가. 네. 매출은 과소평가, 네. 비용은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그렇죠. 시장에서. 네. 이거는 과대평가이고 또 하나 여기서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새로운 큰 현상이 생기면 그걸 정확하게 빨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챗GPT라는 이 현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만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사람 쪽에서의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단계를 사람들은 찾을 거고요. 챗GPT로 인해서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코딩 비용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거예요. 효율성을. 그리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그래픽이나 이런 툴을 사용하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작 능력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파저티브 값으로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노출도가 큰 산업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박스권에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포카를 치시게 분들은 계속 잘 치시고 화이팅하시고 네. 굿럭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대안들에서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또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 종목 있는 산업 찍어주세요 했는데 지금 찍어주신 거 맞나요? 게임 중은 거의 산업이죠. 그쵸? 네, 거의 그 산업이죠. 안에서 그리고 그 저희 뭐야 불러봐라. 그 댓글을 다신 분은 네. 저희 업에 있는 사람은 옵션까지밖에 얘기를 못 한다라는 네. 기본 룰은 서로 간에 알면서 그쵸.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매니저는 종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가끔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더 설명을 드려요? 질문을 하실래요? 아니 아까 설명 쭉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이거의 구조에서 네. 하나를 전체 큰 구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석탄 기반이라고 쓰셨고 맨 왼쪽에는 중앙에는 석유 기반 저기 나오는군요. 네, 아닙니다. 네. 신기해서 제가 석유 기반 물리적 세계 세 번째 위에 정보 통신 세계 적었고. 왠지 마지막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고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유 기반 세계가 에서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걸로 변동되면서 이제 에너지원이 전기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서의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발전이 고도화되면 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부분은 이거 같다고 점점으로 할게요 이거는. 네.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커질 텐데 네. 이 부분이 지금은 이 밑단에서의 물리적 세계는 이미 많이 그 기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올드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뉴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거고 이 뉴 이코노미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지금 지식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AI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고 이 부분의 지식노동하고 물리적 노동이라는 이 부분이 결합될 겁니다. 네. 이 누 부분이 결합된 게 로봇이네요. 로봇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하고 물리적 노동하고 이 부분이 결합된 여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있을 것이고 연결하는 작업에서 그래서 이제 저 두 부분이 지금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기의 에너지원의 변동과 이 부분 지식 노동이 합쳐진 부분이 바뀌어서 합쳐지는 부분의 파괴력은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번의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그림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거는 지구상에 처음 있었던 현상을 하나 만들거든요. 네. 뭐냐면 인간은 저희 세 명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인간은 인간하고 대화했잖아요. 네. 인간의 대화 상대가 인간 플러스 기계가 되는 거죠. 옛날엔 인간이 자연하고도 대화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샤머니즘까지 가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거를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인간이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덜 성숙된 자식을 낳아요. 동물들 네.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약한 상태는 우리들 맞으면 약한 애들끼리 모여요. 네. 살려고. 그래서 약한 애들끼리 약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냐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키워가지고 처음에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샤머니즘 얘기하셨던 게 미신하고 네. 신화를 만들면서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버티면서 더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미신과 신화가 나온 상태에서 더 키우는 부분을 이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리고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르네상스라는 인문학이 이 부분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과학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는 이 관계를 했을 때도 이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는 이러한 선을 가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세상을 영역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세상을 연결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나 투자라는 활동이 가치 중립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는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뭔가를 흥분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무조건 확실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치 중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자기의 이득을 얻던가 무엇의 필요성이 있던가 뭐가 이해 부족이던가 한 부분 때문에 자꾸 뭔가를 세게 주장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그거는 그냥 그 교회나 절이나 성당 가서 하시면 네. 되고요. 네. 이런 투자 이 판에서 하실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잠깐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웃되십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네. 또 네. 예. 네. 예.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물리적 세계하고 이제 노동의 세계가 결합하는 게 로봇인데 네. 우리가 사실 그거와 좀 궤를 달리했던 게 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의학이 그렇죠. 개발된 의학이라는 게 실질적인 학문으로 간 것도 옛날부터긴 하지만 현대의학은 영국에서 거의 시작을 했고 네. 그 빨간 책 되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1900년도 영국 의사들이 막 한 거를 네. 근데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은 비슷한데 이제 그거를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더 빨리 할 거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상의 어려움은 계속 커지죠. 과학은 왜냐하면 점점 더 위험이 커지니까. 그럼 네. 과연 바이오도 아까 얘기하신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인 거냐? 아니면 이거는 레귤레이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니까 다르게 봐야 되느냐?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적으로 그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재밌는 얘기다 투자의 정도로 관점에서, 너무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바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되게 작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의학은 서양의학,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데 지금 과학은 서양 과학에 동양 과학이 완전히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네. 없는데 의학은 서양 의학이 굉장히 커졌지만 동양 의학도 작지 않아요. 네. 그 점이 의학과 과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양은 항상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네.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렇죠. 보는 것이고 이쪽은 처음에는 지금 최근에는 이쪽도 종합과 연결을 넣고 있지만 출발은 분리로 출발해서 네. 이 부분에서의 출발점이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서 이 사이에서 서양의학이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심리라는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넣어서 새롭게 더 발전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동양의학하고 좀 닮아 있어요. 네. 동양의학도 지금은 뭐 MRI도 보고 이렇게 검사하고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지금 바이오라는 측면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주식으로는 사실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오른 것도 없고 네. 바이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이오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 과학을 더해서 나노과학 같은 부분을 그다음에 그 뭐죠? 이 유전자 가위?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아니, 가위. 거예요? 가위.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예, 예.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예. 이렇게 지금 훨씬 더 적용 분야가 넓은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이 동양의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더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학 중에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되지 진짜 필요한 거는 좀 줄어서 네. 예방의학 쪽으로 서양의학이 치료에 너무 매몰돼 있었다. 네. 치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치료가 아니라 그 부분의 문제를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는 네. 부분 때문에 지금 예방의학 쪽의 발전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종합적인 현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테니까 마치 이전에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아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공존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영역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관련돼서 계속 있겠죠. 게임주만큼 바이오도 아까 보여드린 그 박스권에 보면은 밑에 있거든요. 지금 주가로는. 그쵸. 근데 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오 영역보다는 작아진 네. 것 같다라고 네.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이게 그 한 학자의 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롭게 네. 나온 분들은.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아직 다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장기나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속도들이 빨라지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죽음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네.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서양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죠. 네. 네. 바이오가 그리고 원래 옛날에 근데 아까 나노나 유전자 가위나 그리고 아까 예방이 이제 진단이거든요. 네. 그런 걸 되게 새로운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로 가고 보통 그렇거든요. 바이오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문제는 그게 개발할 수 있는 임상을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인 기술이 생겼는데 네. 그걸 안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FDA나 이런 데서 안 받아들여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정치도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걸로는
어차피 이거는 왜냐면 규제 산업이니까 의학은 사람 목숨이 달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를 이제 규제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되는데 의학은 훨씬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사람의 네.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센 만큼 이 영역에 대한 영역이 확실해요.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요. 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으면 권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쭉 펼쳐졌다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종합적인 부분과 계속적으로 과학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나눠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먹을거리가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옛날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걸 줄이고 싶은 이게 시총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반대로 게임은 여기는 여기는 우리는 게임은 생명을 다루지 않아요. 네. 생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론 중독의 위험은 있는데 그렇죠. 세상에 위험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웠다가 좀 만들어 줬다가 막 이렇게 키웠다가 좀 뭐 이런 그림으로 산업이 종류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서로의 프로세스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임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은행들을 안망하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거고 네. 반면에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쯤 미국에서 중국을 훨씬 더 세게 칠 수도 있다. 네. 2018년에도 트럼프가 대선을 앞에 두고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물론 그때 S&P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그쪽이 리스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내년 10월달일까요? 내년 11월 원래 11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항상 첫째 주 목요일 일주일이 다 있는 첫째 주 목요일. 네. 네. 지금이 3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하루에 금리가 60pp씩 움직였어요. 네. 일주일 내내. 그렇죠. 네. 최근에 SVB 때는 그랬었죠. 네. 최근에 네. 2년짜리 금리가 최근 금리를 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이 폭 하나가 거의 한 10년 전에는 6개월 움직이는 거였어요. 네. 6개월 움직이는 게 하루마다 반복되는 걸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사이클 현상이 지금은 약해졌지만 훨씬 셌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예측하고 여기에서 여기를 예측하고 예측이라는 활동의 중요성이 컸었던 건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네. 훨씬 더 사이클이 짧아지고 네네. 그렇죠. 이걸 보면 네. 계속 플래시 트렌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플래시 트렌드 현상이 됐으니까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기간이 1.5년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금리의 움직임과 정치의 움직임은 다를 텐데 네. 1.5년 동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데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문제를 크게 하면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불리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어려움을 더 문제 없게 하거나 더 이렇게 개선시켜서 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플러스 값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 생각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 질문이 있죠. 아니면 나쁘게 보는 분들은 오히려 네. 누군가를 적을 때려서 네. 이제 왜냐하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정치적으로는 그쵸. 그러면 안 좋다는 나쁘게 보는 분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쁘게 보는 이렇게 되는 생각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논리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1.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 1.5년을 유지하는 기간을 넣었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할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슈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터지는 문제가 그것도 작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결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좋은 로직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어디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하고 가면서라는 거가 이 두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쓰느니 저는 어려움을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 부분이 더 떨어질 때 에너지를 아꼈다가 이렇게 올리면 가까이 네. 가서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되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처럼 보여서 많이 그렇죠. 놀랬다가 그렇죠. 마음은 여기다가 괜찮아 하면서 여기서 안도를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 유리함으로 네. 이걸로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이 논리에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능성은 이건 뭐 이런 거 제일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네. 박스권이 있지만 정치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건 확률이 좀 적, 한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 계속적으로 가는 걸 뭐 한 그냥 대충 적습니다. 20% 그리고 이것은 뭐 한 50% 다 더하면 75죠. 이것은 한 뭐 25%의 확률? 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라서 저는 네. 저 같으면 지금 좀 에너지 좀 아꼈다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랑 또 연관이 되는 게 이제 그 예산안 같은 거 뭐 그렇죠. 부채한도 이런 거랑 또 맞물리면 에너지를 좀 쓰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네. 안 쓰고 아끼고 좀 어렵게 만드는 기간이 좀 밑에가 될 텐데 그걸 그러면 이제 8월로 보시는 이제 건가요? 8월이 이제 부채 협상 네. 그 데드라인에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돈 쓸 게 떨어지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떨어지는 부분들을 문제는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가 갈려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싸움의 주체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그래서 이 둘의 상황에 따라서 이 8월을 이 둘 중에 한쪽은 8월 넘기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도 뭐 한 50%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저 네. 저점 정도가 네. 8월보다 더 뒤일 수도 있는 거네요. 8월보다 더 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꼬이면 네. 이게 주변 관련된 뭐 상업은행, 상업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같이 건드리거나 그거를 최소한 문제가 안 돼도 같이 더 우려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파국까지는 안 갈 거지만 파국인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전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 지금이 3월인데 뭐 예를 들어 6월에도 여전히 제가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박스권에서 8월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거로 판단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그렇죠. 네. 굉장히 올해 중요한 판단일 것 같아요. 전저점이 3,500이었는데 다시 3,500을 가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저점이 아니고 밑으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죠. 바닥에다가 소위 말하는 조금 이상한 표현 지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여기서 주식을 파는 게 아마 합리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꼭 전저점을 살짝 깨요. 네, 그래서 꼭 깨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시 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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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개인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일정 부분은 뭐 인버스를 사야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네. 때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잠깐. 인버스는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들은 개인은 네. 저 안 맞고요. 네. 그 이 해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이 거기서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이게 그럼요.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너무 큰 무게감이다 보니까 이번에 CS 사태나 은행 사태들을 연이어서 보면서 네. 시장에서 하는 생각은 네.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 큰 거라 네. 대마불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 않냐. 네. Too big to fail이다 이거는. 네, 네, 네. 그러면 저렇게 조금 힘을 안 쓰고 내려가게 놔뒀다가는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에너지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은 약간 낙관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저 위에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렇죠. 혹은 실패를 해서 크게 돼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사고 났는데 거예요? 주말에 바로 해결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덮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의 정부의 정부에서 나오는 대처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빠른 속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또 나오다 안 잡아주는 건 제가 몰라 잘못했나요? 그 왼쪽에 하시죠. 네. 네, 어텐이라. 아, 네. 네. 속도랑 미국 입장에서는 그 관련 국가를 동원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어차피 다 미국이 제일 핵심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 제가 책에도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잉카 문명이 망할 때 유럽 사람들이 가서 여기 네. 남아메리카를 다 먹었잖아요. 네. 여기 갔을 때 이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애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자기네들 배는 여기 한 두 사람 타는 정도인데 얘네 배가 이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이 여기 해안에서 이걸 못 봐요. 네. 자기의 사고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눈에 네.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것을 보지 알지 못하는 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은 이런 문제예요. 굉장한 비유네요. 네. 이거를 포함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안 본 척 하는 건데 이 안 본 척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에 정부의 대책은 속도가 빨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이거를 이미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힘을 써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가 되면 올리면 되고 안 되면 힘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근처에 가서 아까 11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9월이나 이런 때 가서 그때 가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그 CMBS가 이번에는 그래도 뭐 옛날처럼 CDO나 이런 형식이 아니어서 규모를 어쨌든 대충은 아니까 네.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또 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규모나 종류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의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뭐가 있는지는 알지 않냐. 왜냐하면 네. 옛날 리만 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왔었냐면 네.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골드만이 찍은 CDO를 뭐 JP가 그렇죠. 사주고 그걸 또 JP 걸 이런 식으로 막 돌려버리니까 그랬던 건데 파생의 문제도 아니다. 네. 이 두의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냥 듀레이션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궁하고 있으니까 돈을 갖다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시듯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굉장히 강력해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GDP가 뭐 20% 추락, 20, 30% 추락할 경우 막 이런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매년 한 번씩 하는 네. 거. 그래서 굉장히 네. 센데 네. 굉장히 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면 금리가 급락하는 게 가정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정에서는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냥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성했을 때의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현상이 안 맞는 게 터진 거예요. 금리, 왜냐면 시장 금리는 지금 3.5%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네. 금리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기준금리 5천 몇이지만 그렇죠. 네, 그 로직을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근데 그 네. 일단이 뭐냐면 그 지금 뭐 새로운 채권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건들락이라고 말하나요? 네. 그분이 이제 군 어쩌고에.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때 채권왕은 빌 그로스였었잖아요. 그렇죠. 팀코의 대표 매니저였습니다. 옛날에. 네. 제가 보기에 이분도 이제 그 우리나라 업계에는 되게 드문데 영업을 한다가 매니저가 되신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시장의 센티멘트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아세요. 내용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사고를 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 금리가 더 빠지는 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네.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신 거고 네. 그분은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무조건 고예요. 고고고고. 그러니까 채권에 유리한 건 다 얘기하면서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걸 가면서 왕자리에 오른 분이라서 네. 이분의 모든 해석은 다 채권 시장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금리가 더 내려간다.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덜 높아도 된다 이런 것도 그렇기 하죠. 때문에 네. 이 유리한 해석이 계속적으로 자기 유리한 해석을 페드나 세상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얘네는 굉장히 그러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이쪽보다는 안 그렇지만 약간 파저티브한 톤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주장은 해요. 자기 입장을 주장을 하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살짝 강하기라고 할까요? 점점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약간 그래도 강하게 강한 거예요. 강하게. 네, 느낌은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강하게 쪽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시장은 그러는데 안 그러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어디냐면 원자재 시장은 네. 원자재 시장은 지난 작년 11월 달에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는데도 유가가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미 원자재 시장은 수요 감소를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어요. 수요 약세를. 네. 여기는 지금 이미 경기 침체 반영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마다의 목소리가 달라요. 당연히. 누가 맞느냐? 모르겠어요. 지금은 채권하고 그러니까 원자재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은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근데 이건 자기한테 유리해서 하는 거지. 어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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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하고. 얘는 판단인지 모르겠고 여기는 판단이 들어간 것 같고 예. 여기는 그냥 우리 그 원래 주식한 사람들 원래 우리 긍정적인 예. 사람들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는 우리의 기질이 들어가 있는 것 네. 같고 예.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하나 다 덮고 있는 환율 시장. 이 환율 가장 큰 환율 시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달러가 잘 아시다시피 달러 스마일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장 나쁠 때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네. 어정쩡할 때 여기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아니냐 여기 있는 구간 한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금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그랬으면 환율이 떠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금리라는 부분과 금리가 얘네들이 금리를 빼버리니까 얘가 못 올라가는 힘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네. 있고 정치가 좀 풀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서 지금의 핵심은 제일 객관성은 좀 환율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박스권이니까 곧 비슷해 박스권. 예. 저희가 어느새 제가 빠져들어서 듣는 사이에 한 시간이 다 거의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요약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주신다면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40초, 40초 정도. 네, 그냥 넘어갈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인내심, 저번에는 절약, 네. 이번에는 뭘까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유가 제가 기회랑 그 지나침과 문제를 섞어서 오늘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균형감. 네. 균형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목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사실 상황들도 있고 무조건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를 봐도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증거들이 다 찾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쏠리지 마시고 포커 치시는 분들은 잘 치시고 네, 투자하실 분들은 잘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